여기는 바투미 해안 쪽입니다. 근데 어젯밤에 너무 늦어가지고 길가에 아무데나 차 대고 자고, 뒤에가 바로 다 흑해 해변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9월이니까 조금 선선해져가지고 8월 한참 더울 때는 차들이 여기 엄청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없습니다. 이렇게. 일단 차에 냉온수기 고장 난거 교체하고, 한국에서 가져온 짐 정리 싹 하고, 정리되는 대로 바로 터키 튀르키예로 국경 넘겠습니다. 어제 길 잘못 들었다가 그냥 엄청나게 긴 트럭들 행렬 쫓아갔다가 바로 국경이 나와가지고 돌려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왔습니다. 일단 짐 정리하러 좀 공간 장소 찾아가지고 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냉온수기 고장나서, 한국에서 나비엔 제품 고장나서 일부러 다른 제품 귀뚜라미로 한국에서 이걸 들고 왔는데, 보니까 이게 냉온수기가 고장난 게 아니라 저 안에 전기 콘센트가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는 콘센트입니다. 이게 그럼 중간에 어떻게 단선이 됐으면 더큰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냉온수기의 문제가 아니라 전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불행 중 다행입니다. 이건 예비로 그냥 뭐 들고 다녀야 되고, 저거를 전기선을 다시 빼가지고 뜨거운 물쓸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전기 콘센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기 어떻게 이게 아무리 충격이 온다래도 저 안쪽에 있는 전기 콘센트인데 이거 어떻게 전기가 안 들어올 수 있나. 어쨌든 불행 중 다행입니다. 그래도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조지아 바투미 마지막 날입니다. 흑해 해변. 오늘 하루 종일 한국에서 가져온 엄청난 많은 짐을 그 월동 준비하려고 뭐 온수 매트부터 해가지고 겨울 옷들이랑 다 가져온 것들 다 정리했고, 드디어 내일 튀르키예 국경 넘습니다. 같이 가기로 한 형님은 중간 쪽 다른 국경으로 들어가신다고 해서 튀르키예 터키 들어가서 만나기로 했고, 일단 오늘 한 거는, 조지아는 특히 영문 번호판에 되게 민감들. 한글 번호판 달고 왔다가 그 국경 넘을 때 엄청 오래 대기를 해가지고 앞쪽은 영문 번호판을 아예 바꿔버렸고, 뒤쪽은 이렇게 번호판 혹시나 몰라서 한글 영문 두 개 따로 넣었습니다. 가져온 겨울 장비랑 뭐 패러글라이딩 장비는 위에 수납 여기다 다 올렸고, 안에 뭐 온수 안 나오는 거는 콘센트 문제여가지고 그것도 다 해결하고, 일단 드디어 내일 튀르키예로 출발합니다. 조지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바닷가라 또 저기 휴양도시라 밤 늦은데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도 제 차는 안 건드리니까 다행인데, 드디어 내일 튀르키예로 넘어갑니다. 저녁은 점심때 먹다 남은 참치김치찌개 하고 소고기 고추장 밥, 김. 어제 한국에서 바투미 공항으로 어제 도착해서 장을 안 봐서 뭐 냉장고 안에 있는 건 다 지금 상해가지고, 카자흐스탄에서 가져온 김치하고 고추장하고 쌀은 원래 있던 거하고 이렇게 밥 먹습니다. 넷플릭스 영화 보면서.
네, 오늘 조지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내일 튀르키예, 터키로 국경 넘으면 또 이제 유럽의 완전 또 새로운 느낌의 여행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조지아는 약간 아직 러시아랑 거의 좀 비슷한 이 분위기여가지고. 아, 하여튼간 마님께서 이건 더럽다고. 비자 기간이 360일로 긴 거 외에는 고맙습니다. 도로 사정이나 이 운전 환경이나 뭐 네. 마트 좀 단점, 장점보다는 좀 단점이 많은 도시입니다. 여행하기에는. 다만 이제 기름값도 그렇게 싸진 않습니다. 카자흐스탄이 휘발유가 750원이었는데 여기는 휘발유가 한 지금 1000원 정도 하니까. 그리고 다른 물가는 엄청 좀 싼 거는 장점입니다. 조지아. 그래서 처음에 강포나 새로 박음질해 주려 했던 건데. 일찍 자고 내일 물 채우고 기름 넣고 바로 국경넘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조지아에서 오늘 터키로 국경 넘을 건데 마지막으로 세차했습니다. 세차하고 혹시나 몰라서 물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세탁하고 터키 국경 쪽으로 출발할 겁니다. 바툼이 조지아에서 이제 튀르키예 터키로 출발합니다. 가기 전에 이 튀르키예 쪽은 튀르키예는 이슬람 문화 좀 색채가 짙어가지고 술을 안 팝니다. 좀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술도 여기서 좀 와인이랑 좀 필요한 맥주랑 좀 사서 가고 기름도 튀르키예가 조금 더 비쌉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름도 가득 채워가지고 국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부터 국경까지 한 5km 남았습니다. 터키 튀르키예 국경까지. 밤에는 여기도 차가 꽉 차 있었는데 지금은 다행히 화물차들이 없네요. 여기부터 화물차들 행렬이 이제 시작됐는데 모든 국경이 화물차 통과하는 데하고 일반 승용차 통과하는 데가 다릅니다. 그래서 화물차 쪽에 줄 서면 안 되고 그냥 바로 앞질러 가야 됩니다. 옛날에 모를 때는 그냥 화물차 뒤에 막 줄 서고 그랬는데 화물차는 별개입니다. 별개 그 세관이 따로 있습니다. 화물차형 전용 세관이. 앞에 튀르키예 바로 국경이 보입니다. 국경 도착했습니다. 벌써. 튀르키예 국경 도착. 항상 매번 국경 넘을 때마다 뭐 잘못한 건 없는데 이 좀 살짝 긴장감이 흐릅니다. 여기 국경 통과할 때는 더군다나 말도 안 통하고 하니까. 쟤는 그냥 바로 새치에서 가버려. 조지아 국기하고 저 반대쪽은 튀르키예 터키 국기가 펄럭이고 있습니다. 잘 통과돼야 될 텐데요. 12시 반인데
여기 유튜브 옛날 것도 국경 넘는 거를 계속 봤는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 러시아가 지금 물류 수송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이 카자흐스탄부터 뭐이 인접 국가까지 조지아부터 해서 이 터키까지 이 화물차 물류 차량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영향을 안 미치는 데가 없는 것 같네요, 그냥. 얘는 뭐 이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추월하냐? 다행히 다른 때보다는 좀덜 막히는 것 같습니다, 차가. 캠핑카. 아, 문 열어보라 그래서 옆문 뒷문 다 열고 뭐 눈으로만 그냥 대충 보고 맙니다. 검사는 따로 안 하고. 뭐 아무것도 검사 안 하고 그냥 문만 한번 열어보고 안에 사람 탔는지 안 탔는지만 보고 그냥 지나가게 합니다. 카 도큐먼트 드라이버 라이센스. 아, 인터내셔널 라이센스. 아아 아. 카카 아, this is car document. And this is international. Korea original and this is international. 각대버. 타임. 가다 약해 진짜 가다. 아, 제 가다를 불이 가라 가서 야라. 킬 카넘벌 카넘벌
One person. Yo, that's what I only saw. I don't know where they are. I'm in touch with the other. Hey, you never make it. You're not the other. It's your original plate number. 아, 오리지널 백. 오리지널 백. 아, 뭐? This is tape. Where are you taking this number? In Georgia. 디스 이즈 오리지널 넘버 앤 잉글리시 넘버. Where is this number for this side? 아, 디스 이거 어태치 푸. This you have not to. To this number you have not. 아. 아. 아나 프로블레마. 나타 쇼리 서피 아테노. 알아지 마, 나이스 카르툰이요. This is Korean number, English number. Yes, sorry, it's my English라도 다 다르네, 아세이 다르네. 아, 카르툰이 알아. Korea means call, English call. 아, 까먹이기도 안 넘어가지 마, 칸. 자, 우리 스포티 같이 안 좋으냐, 프로블레비 안 했어. 칸탈이야. 어, 이게 칸탈. 어. 이리 알림 졸마미야, 저거, 사주세. 막 다스로 와룬다. 일단 잘 넘어갔습니다. 일단 왜 앞쪽은 왜 오리지널 번호판 없냐 그래서 영문으로 러시아 놈을 다 하든 뭐라고 해서 영문으로 붙였다 그랬더니 오리지널 어디냐 그래서 뒤쪽에 오리지널 보인다 뒤에 가가지고 설명해주고 했더니 뭐 한 5분 만에 바로 잘 통과했습니다. 아직도 안 끝났다. 갈라니까 기다리려면. 어쨌든 지금까지 국경 통과한 것 중에서는 제일 무난하게 넘어갈 것 같긴 한데 사람들 우리 같이 오신 분들 일행 얘기 들어보니까 튀르키예에는 입국할 때 출국할 때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되게 좀 우호적이랍니다. 그래서 여기 조지아만 잘 넘어가면 튀르키예는 뭐 쉽게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제 차랑 제 번호판 보고 전부 다 무슨 이렇게 생긴 번호판이 있어 이런 표정입니다.
어, 오케이. 국경 넘었습니다. 딱 10분 걸렸어, 10분. 튀르키예만 잘 넘어가면. 사실 세계행하면서 국경을 뭐 엄청 많이 이렇게 자주 넘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러시아에서부터 올 때 여기까지는 다 국경 넘을 때 이렇게 좀 어렵게 넘긴 했는데 튀르키예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튀르키예만 지나면 그리스부터는 그 유럽 쪽 쉔겐 지역이라 한 번만 입국 심사 받으면 국가 간에 이동할 때는 서로 제약을 안 받기 때문에 물론 뭐 저기 6개월 중에 3개월만 체류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제 유럽의 국경을 넘는 것보다 튀르키예 여기 대기하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10분 기다렸는데도 아직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하고 그 지금 튀르키예로 다른 쪽에서 국경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그 서쪽 제일 끝쪽 바툼에서 넘는 거고 다른 이제 튀르키예 가서 만나기로 한 형님은 그 그러니까 조지아 가운데 중부 도시 이름은 정확히 생각 안 나네. 그쪽으로 지금 국경을 넘고 있는데 갑자기 카톡이 왔습니다. 혹시나 술 먹을 거면 조지아에서 술 엄청 많이 사오랍니다. 튀르키예는 이슬람 문화권이라 술 구하기도 힘들고 가격도 비싸고 하니까 일단 술 뭐 마실 거면은 약간 충분히 사오라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기름 가득 넣고 넘어랍니다. 여기도 지금 경유가 한 1,400원 정도 지금 했는데 튀르키예 가면은 아마 기름값이 좀 더 비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 그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다가 마트 들려서 일단 맥주랑 보드카랑 뭐 양주 조금 샀고 그리고 기름 만땅 채워서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뭐 국경 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지금 기다리는 게 이게 언제나 차가 빠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튀르키예 여기 국경 넘을 때는 넘기 전에 보험 가입을 해야지 국경 통과를 시켜준답니다. 의무사항이라. 그래서 가서 보험 가입을 해야 되는데 저처럼 이제 뭐 튀르키예 오래 안 있는 사람도 최하 기간은 3개월이랍니다. 최하 3개월 이상 가입해야 돼가지고 3개월 가입하는데 그것도 카드는 안 되고 현금만 또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조지아에서 한 60만 원 정도 튀르키예 터키 돈으로 지금 인출해 가지고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서 일단 보험 가입한 다음 하기만 하면 국경 통과는 쉽게 아마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면 이제 가서 들어가자마자 유심만 사면은 국경 넘기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 시간 기다렸는데 이제 반 정도 지났습니다. 한 10m 지나온 것 같습니다. 야 차들이 조제에 나올 때는 통로가 네 군데에서 출국 심사를 받았는데 이 튀르키예에 들어갈 때는 한 줄에서 하면은 이게 이게 병목 현상이 당연히 생기지. 어차피 뭐 서로 다른 나라라 자기 나라 정책으로 이렇게 한다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리고 형님이 방금 카톡이 왔는데 일단 조금 아까 카톡 올 때는 튀르키예 들어오면 일단 술 이슬람 국가라 술 구하기 자체가 힘들다고 필요하면 좀 넉넉히 사오라고 그렇게 아까 카톡이 와가지고 맥주랑 뭐 보드카랑 잔뜩 사가지고 실어놨더니 형님이 카톡이 왔습니다. 국경 이 튀르키예 들어갈 때 다른 건 몰라도 술 관련해서 민감하니까 잘 숨기라고 카톡이 왔습니다. 뭐야 이게. 그러면은 진작 얘기를 해줬어야지 제가 판단을 하지. 잔뜩 사놨는데 이거 숨기라려면 지금 다른 건 몰라도 가방이랑 다 뒤집니다. 술 때문에 가방 다 뒤지고 알아서 잘 숨기라고 하는데 일단은 그 화장실 쪽에 일단 잘 안 보이게는 숨겨놨는데 일단은 뭐 없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걸리면은 옛날에 사놓은 거라고 깜빡했다고 뭐 변명을 하든가 방법이 없습니다. 그 형님은 지금
국경을 어느 쪽으로 넘었냐면 아할치에 쪽으로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할치에서 아르다한으로 이제 터키로 넘어가는 곳으로 났는데 한 30분 만에 국경 넘었답니다. 거기는 차들이 거의 없어가지고 뭐 조지아 출국 심사랑 터키 입국 심사를 뭐 30분 만에 끝냈다고 지금 카톡이 왔습니다. 아 저도 어차피 그 동쪽으로 아르다한 쪽으로 이동할 건데 그러면은 조지아에서 그 아할치 쪽으로 가서 국경을 넘었으면 저도 금방 넘을 텐데 이거 지금 길에서만 지금 2시간째 여기 터키 입구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1시간 더 지나면 이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와 여기는 지금 네 줄로 있다가 한 줄로 합쳐지는데 그냥 막 정신없이 껴듭니다. 정신없이 이거 누가 뭐 저기 통제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알아서 잘 머리 들이대가지고 들어가면 먼저 그냥 심서 받는 겁니다. 아 메라바 Car license. This is machine gun. 아, 이거 코리아 오리지널. 어, 코리아 오리지널. 캠핑카. 아진. 얼론. 73.
맞아. 아, 오리지널 코리아 넘버? 잉글리시 넘버? No problem. 응? 응. 응?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인사이드 배터리. 배터리. 배드룸? 배터리. 배터리. 아, 배터리. 배터리. 아, 배터리. 아, 올 배터리. 오케이. Where are you from? South Korea. 드라이빙. 케냐? 아,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테이블 앤 체어. 인사이드 nothing. 잠깐만, no problem. 오케이. I don't know yet. I'm going to. One platform. Maybe to see, okay? Go? You can go. Oh, okay. One platform. One. Okay. Mm-hmm. Oh, 가라는데 어디로 가라는지는 모르겠고 그냥 안에 트렁크랑 뭐 캐리어랑 다 열어보고 했는데 뭐 술 있냐고는 따로 안 물어봅니다. 그냥 어디서 왔냐 그래서 코리아에서 왔다라니까 알았다고 가라고. 일단 여기 패스포트 다 도장 다 찍고 받았는데 앞에서는 또 한 번 뭐를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아마 보험 가입하라고 하는 건가? 일단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패스포트에 간 이렇게 입국 도장은 찍었습니다. 일단 대화가 안 되니까 뭐라고 하는지 그냥 여기는 보험을 가입하는 건가? 왜 사람들이 또 여권을 또 한 번 가지고 들어가네? 뭘 검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어로 뭐 써 있는 것도 없고 일단 여기만 나가면은 국경을 넘는 건데 보험 가입하라고 하는 건가?
자, 여기는 또 뭘 하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마 보험 가입하는 것 같긴 한데 가보겠습니다. 코리아,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디스카. 뭐를 보험 가입하는 것도 아닌데 두 번이나 이 차 검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차를 가지고 가까이 대라고 하니까. 아, 마이카 캠핑카. 캠핑카. 카라반. 인슈어스. 터키시. 터키 인슈어스. 아, 너, 너, 난 옛. 너 인. 마시나 파크. 오케이. 파크카. 아, 오케이. 인슈어스. 아, 오케이. 앤 컴 히어. 오케이. 애프터 인슈런스 아이 윌 컴백. 오케이. 보험이 맞네. 여기 옆에 차 대고 여기 와서 옆에서 보험 들고 다시 오라고 합니다. 터키 보험 있냐 그래서 없다 그랬더니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이제 가서 보험만 가입하고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험 가입까지 다 끝났는데 마지막 나가는 세 번째 관문입니다. 조지아는 어차피
그 출국하는 차들이라 그냥 웬만하면 대충 보고 그냥 보내주는데, 튀르키예 터키 국경 입국할 때는 검문 세 번 합니다. 처음에는 진검사하고 뭐 여권하고 이런 거 이제 입국 스탬프 받는 거고, 두 번째는 보험 가입 서류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험 가입이 안 돼 있으니까 가서 이제 보험 가입 하고 오라고. 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오케이 오케이. 노 프로블럼. 저스트 컨트롤. 인사이드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 아, 드디어 3시간 만에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넘은 국경 중에서는 뭐 제일 만만하게 넘었고. 아, 근데 이 보험 가입하고 이제 보험 서류 심사 받는데 그냥 그 혼돈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완전히 없습니다. 그냥 막 제가 한 시간 대기했는데 열받아가지고 뚜껑 열릴 뻔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계속 그냥 자연스럽게 앞으로 와서 서류 막 내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 나중에는 열받아가지고 라인업 하라고, 줄 서라고, 나 한 시간 기다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조금 움찔하면서 그렇게 됐고,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됩니다, 그냥. 아, 그래서 한 시간 만에 그냥 저도 머리 디밀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못 들어오게 그냥 어깨로 그냥 먼저 그 창가 쪽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디밀어가지고 심사 받고 나왔습니다, 어쨌든. 아. 그래도 뭐 다른 국경보다는 제일 좀 쉽게 그래도 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진검사 이런 것도 뭐 그렇게 까다롭게 다 보진 않고 캐리어 정도 열어보는 정도 하고 그냥 안에 이렇게 캠핑카 안에 어떻게 돼 있는지 뭐 실려 있는지 아니면 사람 뭐 추가적인 사람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정도 살피는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냥 다행스럽게. 아, 조지아야 이제 거의 한 달 만에 드디어 이제 튀르키예로 나왔습니다. 아, 이제부터는 그 조지아는 그 거의 그 러시아나 소련, 구소련 시대의 그 문화를 못 벗어나는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여기부터는 이제 조금 더 유럽 분위기 나면서 좀 그냥 여행할 맛이 나는, 다른 스트레스 없이 여행할 맛 날 것 같습니다. 일단 길부터 조지아는 막 다 길에 흙 먼지고 그런 막 국경까지도 그랬는데 여기 넘어오니까 이제 바로 도로부터 일단 한국스러운 도로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도 반대편에 조지아 쪽으로 넘어가려는 트럭들이 그냥 길게 늘어서 있고, 일단 그 제가 옛날에 차에 불났을 때가 4월 4일날 같이 출발하기로 하신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은 벌써 유럽 한 바퀴 좀 돌고 쉥겐 때문에 180일 중에 90일밖에 체류 못해서 일단 비쉥겐 국가인 조지아하고 튀르키예로 지금 잠깐 피신한 상태고, 그래서 여기 또 90일을 비쉥겐 지역 채운 다음에 프랑스하고 스페인 쪽 이제 좀 여행 많이 못했다고 글로 가신다는 분이 하나 한 분이 있으셔가지고 오늘 아르단이라는 튀르키예 도시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고 아마 오늘부터는 며칠 동안이나 또 형님하고 같이 이동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까지 여행은 거의 이제 몽골 갔다 온 이후부터 계속 혼자 여행했는데 드디어 이제 일행이 생겼습니다. 생길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아. 어쨌든 국경 잘 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가지 않았으니까. 네. 일단 짧게
도착했습니다. 얼굴은 필요한 저기 모자이크 처리. 아,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거 할 거 없습니다. 뭐 이 나이에 뭐 이제. 그리고 쫙 보고 이렇게 잘 예쁘게 나온 것만 제가 아니 거기 이제 저기 무조건 구독 신청해놨으니까 틈틈이 이제 보게 잘 보겠습니다. 아 이게 저기 뭐 인터넷 환경이 안 좋으니까 예 그래요. 업로드를 옛날에는 그래도 되는 때는 발발을 했는데 지금도 계속 이렇게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되는데 지금 차이도 저기요. 거기 또 안 돼. 그러니까 아주 왔다 갔다 왔다 하면서 여기 위에도 꺼놓고 그러네. 아, 됐어. 진짜 추운 거보다 나. 오, 바람이 여기 장난이 아니다, 아까. 아니면 네? 술을 드시고 바로 드세요? 아무튼, 아, 상관없어. 다 드려.